이렇게 작가로도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잖아요. 지금 예. 활동하고 계신데 글 쓰면서 또 방송 활동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전 이론서가 딱한권 있습니다. 예.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실전적 쉽게 얘기하면 글잘 쓰는 법입니다. 예. 그 책이 글쓰기의 공중부양인데 그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방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 하나가 제 소설 쓰는 후배하고 같이 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아는 후배 소설가한테 이 어린이가 그 집에 달려가서 막 숨가쁘게 대문을 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. 두드리다라는 거예요. 방문을. 예. 네? 그래서 막문좀 열어보세요, 아저씨. 막 그래가지고 열어줬더니 전에 우리가 갔던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. 예, 떴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걸 보고. 그래서 아, 내가 공중부양 되는 거구나. 방송에 나오는 것은 어린이들이 볼 때는 떴다라고 그러는 거니까. 아, 이게 그래서 글쓰기에 공중부양으로 붙였습니다. 아, 그 40년의 노하우를 가득 예, 담은. 다 담겨 있죠. 그래서 저는 방송 나가면은 또 일단은 제 독자분들이 굉장히 즐거우시고 반가워하십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독자들을 좀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에 좀 자주 뭐 섭외만 들어오면 언제나 출연합니다.